바닥에 있는 거 줍고 우리 급식실 바로 옆에니까 올 수 있지. 마음 좀 풀리면은 급식실로 오세요.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. 이런 거를 딱히 선생님 입장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강력하게 제재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말로 예를 들어서 어, 너 그건 나쁜 짓이야? 그럼 하면 안 돼! 소리치는 것만 해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해서 실제로 고소를 당한 분도 계시고요. 좀 너무 좀 심합니다. 혹시 뭐 검사나 이런 거를 좀 받아본 게 어떻겠냐라고 또 장문으로 막 연락도 많이 했었어요. 조심스럽게. 근데 답변이 집에서 안 그러는데? 선생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.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?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? 그런 게 반복되면은 스스로가 무가치하고 무기력해져 버려요. 이제 교감 선생님께 제출할 보고서가 있었고 또 학급일지 쓰는 것도 있었고 학부모들한테 알림장을 쓰는 것도 있었어요. 가는 순간까지 마지막 책임을 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. 지하철 게이트 통과해서 이제 계단을 막 밀려서 올라가는 그 검정색 물결들 그 속에서도 되게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그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. 점점 교육 자체도 좀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모두 감당하게 하는 시대는 좀 끝나야 되지 않나. 정말 아이가 소중하면 그 소중한 아이가 소중히 대접받을 수 있는 공동체나 학교를 꾸며야 된다는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